네, 저는 지중해 지역원에 근무하는 김정하입니다. 네, 뭐제 자신은 너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서 소개는 이걸로 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문명교류의 맥락과 프레임에서 가장 주목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는 관계, 교류, 그리고 가변적 균형입니다. 이세 단어를 주목하는 이유를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그게 곧그 제가 의도하는 관계 균형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문명 교류인가? 근데 우리가 문명 교류를 관심을 갖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동물에 앞서서 그 우리가 관계 균형 또는 문명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관계의 불균형에 있지 않나. 그래서 그 관계 중국 사람들이 좀만 내려줘. 그 이유를 상대적 가치의 상실, 관계의 배타성, 그리고 역사 해석에 있어서의 쏠림 현상. 쏠림이라는 건 한쪽의 부분이 그 부분을 포함한 전체를 대변하는 역사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 가치의 상실이라는 건 인간의 소셜리티를 고려했을 때, 인간이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는 단수이지만 의미는 항상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얘기할 때 항상 관계를 우리가 생략하는, 그리고 관계 간 교류를 생략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또는 관계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상호성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사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 해석을 A 또는 B 둘 중에 선택의 문제로 보았지, A and B로 개념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발표의 마지막에 가면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그 포커스가 문명교류의 순기능 또는 타자의 가치 회복, 여기에 그 필요성이 모아진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왜 우리가 문명교류를 이야기하는가를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관계와 교류의 동물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사회 내에 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한 우리에게 관계는 필연적인 사항이고, 교류는 선의 개념으로서의 과정에 해당할 것이며, 그 결과는 글로벌화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로벌화를 다른 말로 바꾸면 문명 교류의 역사 공간의 확장성에 있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휴먼이 이제 소셜 애니멀에 대한 동서양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해석하는 주체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소셜리티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거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게 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도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농촌과 대비시켰고, 또 문명의 개념을 야만과 대치시켰고, 인간의 개념을 신과 대치시키는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 중심의 문명이었죠. 그 도시에는 인간들만 사는 거죠. 즉 인위적 공간이죠. 그 인위적 공간 내에서의 소셜리티는 휴먼 대 휴먼의 관계입니다. 반면 동양은 휴먼 대 네이처의 관계였죠. 이러한 그 관계, 그리고 동양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집합의 관계로 봤습니다. 즉,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다라는 개념으로 보았던 반면에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즉 다시 말해서 서구 문명의 4대 원류 중에 하나인 그리스 문명을 보면 휴먼 대 휴먼의 관계는 도시 내에서 시민들 간의 관계로 보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에서 민주 정치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명 교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들 사회 그 도시 내의 공간에서는 교류를 통해서 갈등도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그들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투표를 하게 되었죠. 이 투표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즉, 다수결의 원칙은 선택의 문제로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 의견 또는 B 의견 중에 하나를 토론을 거친 후에 다수결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인 거죠. 왜 이것을 강조하게 되냐면 서구 사회가 소셜리티를 이야기할 때 그들의 민주정치적 개념, 다수결의 개념에 의해서 그들은 투쟁적 개념, 토론에 기반한 투쟁적 개념과 그 투쟁적 개념 이후에 선택의 문제로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바라볼 때, 그다음에 교류의 개념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일방적인 관계, 즉 투쟁과 이를 극복하는 것에 대한 위대함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맥락으로 서구 사회의 문명이 발전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문명교류의 글로벌 문명의 위기를 이야기하는가를 저는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이 18, 19세기 이후 서구 사회의 역사 연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성 중심,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 의한 선택의 문제, 선택에 의한 해결, 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글로벌 문명의 역사를 충돌의 관점에서 봤다. 크래쉬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흘러갔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문명 인식에서는 자연스럽게 선택의 문제인 만큼 우열의 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선택한 의견이 최선의 선택이고 최선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 그 결정은 다른 의견들에 비해서 항상 우월하다고 하는 개념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그 소셜리티의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타자에 대한 배타성 개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공존에 있어서는 이것은 정의의 문제이지 균형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동양에서는 균형을 더 중요시하겠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얘기하는 문명교류, 즉 관계 균형론의 관점에서는 문명교류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어떻게 되는가, 또는 타자의 가치를 동반한다는 것이 어떤 개념일까를 핵심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누군가와 항상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은 관계와 교류의 관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그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아이덴티티와 나의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 즉, 내 주변의 타자를 무시하고 내 스스로 잘될수 있는 것의 맹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8, 19세기 이후에 서구 사회에서 문명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명교류의 연구, 즉 여기에 8번에 해당되는 문명교류의 관계 균형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문명 진화론을 뽑을 수 있죠. 이건 생물학적 진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종은 투쟁을 거쳐서 살아남는 것이 유전학적으로도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에 반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관계균형론은 관계균형의 문명교류는 차이의 차별성과 다양성 의미를 다 고려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문명의 우월론, 진화론은 투쟁의 관계를 강조했지 투쟁이라는 동전의 한 면에 그 반대에 존재하는 다양성 의미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좀 차별화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문명 이동론은 문명은 이동한다. 예, 문명은 이동하는데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의 과정에서 선진이 있고 후진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선진 그리고 선진 문명의 책임론을 주로 강조하는 이론이죠. 여기에서는 문명은 이동하지만 역사 공간, 즉 글로벌화 차원에서 관계가 확장성을 갖는다는 견해를 갖지는 못했다라고 차별화할 수 있겠습니다. 문명순환론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명순환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놀드 토인비인데 이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살아남는 문명은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문명은 쇠퇴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문명은 탄생에서 성장, 쇠퇴, 해체를 걷는 순환적 구조를 갖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도전과 응전. 도전과 응전은 헤겔의 정반의 법칙, 즉 정반 합에 이르는 정반의 법칙의 룰. 다시 말해서 정과 반의 합에 이르는 과정은 투쟁의 과정으로 집중적으로 보았지 투쟁의 이면에 존재하는 코퍼레이션의 관계를 보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또 하나는 토인비가 얘기하는 탄생에서 해체에 이르는 순환은 단순 반복의 순환이죠. 옛날에 고대 역사학자들이 그랬고 이븐 칼둔이 그랬고 또 인도의 순환론들의 그 공통점이 단순 반복론인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비단순 반복의 순환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종시라고 하는데 시작과 끝이 없다. 예. 반면에 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론은 시작과 끝이 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이론이 다 서구 18, 19세기 이후에 기독교적 개념, 즉 천지 창조에서 최후의 종말에 이르는 종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근거했다. 이런 차별화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문명 충돌론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종합한 의견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새뮤얼 헌팅턴이죠. 오늘날에는 더 이상 가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이 문명 충돌론은 헤겔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도전과 응전이 충돌의 개념으로만 일어난다 라고 보는 것인데 거기에 반해서 저희는 상반응합을 얘기합니다. 상반이라는 것은 서로 상자의 반대, 서로 반대되는 것이 교류를 통해서 응합, 합에 이른다. 그리고 그 합에 이르는 과정은 코퍼레이션과 컴페티션, 경쟁에 관한 이중적 작용을 하게 된다. 의미를 위해서 차별화됩니다. 그 이외에 문명 공존론이 있고 밀러나 후쿠야마 교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의 오리엔탈리즘은 이건 그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반대적 의미이죠. 같은 출처를 이용해서 의견에 대한 반대, 반대에 대한 반대의 견해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 상관의 상도적 공정과는 모순되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 이외에 문명 교류론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정수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명 교류론에서는 모방성을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이 모방성에서는 관계의 상도성 교류 개념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차별화된다. 반면에 저희가 얘기하는 문명교류의 관계균형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상자 반대, 서로 반대되는 관계의 요인들이 응합의 교류작용을 통해서 가변적 균형을 추구하는 순환의 여정이다.
역사를 이런 개념으로 보자라는 그 것으로서 좀 차별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명인식 제고의 단서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역사 시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문명 교류, 문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18, 19세기 기독교 문명의 신, 그리스 문명의 이성에 기준한 관계론과 존재론적, 즉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일련의 문명 이론들을 관계론 또는 존재론적 문명 인식으로 보는데, 이런 것들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인식을 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인식의 그림은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 시간은 직선적으로 흐르고, 시간은 하나님에 의한 천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에 이르는 시간의 흐름이 직선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2022년의 시점에서 ABC 문명이 존재한다고 따져보죠. 그러면 이 시점에 존재하는 ABC 문명을 관계를 우리가 조사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느 문명이 이 시대의 시대 문명의 패러다임을 쥐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예를 들면 지금 뭐 미국이 가장 문명적으로 발전했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문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가 되게 쉽습니다. 왜 이런 시간인식이 나올까? 왜 우리는 ABC가 문명 성장 과정의 단계를 달리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할까? 다시 말해서 10살짜리와 20살짜리와 50살의 문명이 존재한다면 이 세 문명의 관계를 10살, 20살, 50세에 보면 이 세 나이대의 문명은 같은 기준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무시한 채 이 시대의 기준이 되는 가장 발전된 문명의 패러다임을 기준으로 ABC의 서열화, 기준화를 잡는 것, 이런 그 개념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문명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모순을 집어내서 크리틱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간 개념에서는 지금 현대 문명처럼 유전학적으로 우열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열론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선적 시간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 네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종교적으로는 불과의 역성,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종시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종말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압 적용되고, 따라서 이 시대에 가장 발전된 것과 가장 후진적인 것, 그것은 선악의 개념으로, 종교적 틀을 씌워서 기독교의 선악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이 기독교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 종교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교리적 해석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이성적으로는 그리스 문명을 근거하는데 문명 간 차이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죠.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이해관계, 선진과 진보의 공존과학 기준입니다. 또 교류의 관점에서는 ABC 관 차이의 다양성 의미보다는 차별성 의미를 주목하고, 이 ABC 간 경쟁, 진보, 우열, 지배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는 구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선적 시간 인식에 근거하는 서구 문명은 인간 중심적 문명관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문명관의 핵심 키워드는 이성, 과학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과 자연의 그 이분법적 부분, 그 다음에 그리스 도시문명의 외부지향성, 운명유동성, 이 개념은 뒤에 가면 다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차별적 형제권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 이와 반면에서 시간은 순환한다는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순환한다. 여기 A 문명과 B 문명이 있다고 보면
생장염장, 생로병사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죽고 출발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A문명에는 항상 이 P점에 AB가 만나는 이 P점에 있을 때 이 A문명은 한창 성장한 문명입니다. 반면에 B문명은 여기가 생장염장인데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B문명이 뭐 10살이라고 보고 A문명을 뭐 30대, 40대라고 본다면 이 두 문명의 성장 과정과 발전 단계가 완전히 다르죠. 순환론에 있어서 그 문명간 교류의 문명간 교류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관계는 즉 차이의 다양성 차원이지 차별성 차원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차별성도 고려하지만 특히 다양성의 개념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에서 시작해서 영장에 오고 장에서 다시 생으로 가는 개념은 즉 첫 사이클과 두 번째 사이클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진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모나 선생님 세대와 우리 모나 선생님 자녀들의 세대는 동일한 사이클을 생로병사를 가실 겁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고 나중에 죽고. 그렇지만 모나 선생님 세대의 제네레이션의 문화와 모나 선생님 자녀분의 그 세대의 문화는 사이클 형식은 똑같지만 퀄리티는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비단순 반복, 그냥 단순히 1, 2, 3, 4 반복이 아니라 그 안에 퀄리티가 전혀 다른 다르다는 의미에서 비단순 반복의 순환론적 개념이다. 이거는 피보나치 수요를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피보나치 수요도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시간인식의 차이는 이를 인간 중심으로 사고할지 자연 중심으로 판단할지에 따라 그 결과 문명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차이를 동반한다. 의외로 시간이 순환한다, 직선으로 흐른다의 그 개념 차이가 문명의 컬러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문명의 디멘션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스럽게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직선적 시간인식은 경쟁 구도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경쟁 구도를 강조하는 문화권에서는 문명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반면에 대문명권 같은 경우에는 문명의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 느리죠. 그러니까 문명은 동일한 시기에 태어났다 해도 이 성장의 속도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남녀의 차이도 있지만 연령대의 수없이 많은 차이들이 한 그 시대에 존재하듯이 이 문명들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문명과 이미 성숙 단계를 지난 문명, 뭐 쇠퇴 단계에 들어가는 문명 이러한 다양한 문명 조건을 가진 그 문명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림은 여기 오각형은 음양오행의 구도입니다. 음양오행의 구도이고 이건 목, 화, 토, 금, 수인데 이 구도는 조금 뒤에 가면 설명 나옵니다. 그래서 목이 토를 극하면 극한다는 건 못 살게 끌면 그러면 토는 금을 도와서 금으로 하여금 목을 견제하게 한다는 구조. 그러니까 경쟁과 협력의 구도가 오행, 즉 순환적 시간인식에 근거한 음양오행의 구도, 성리학의 이기론이 되겠죠. 이 성리학의 이기론적 개념으로 보면 이 목과 토의 극하는 관계는 직선적 시간인식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는 반면 이 오행의 구도에서는 차이의 다양성 의미가 직선적 시간인식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즉,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명 교류는 직선적 시간인식의 경쟁 구도의 의미와 순환적 시간인식의 그 협력의 의미를 모두 함께 고려하고
하는 것이 문명교류의 핵심이다. 즉,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우리가 누군가와의 그 사회적 관계에 돌입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경쟁도 하지만 그 경쟁으로 인한 결과로 다른 어떤 협력적 관계가 항상 동반되게 된다. 즉, 동전의 양면이 있어야 하나의 동전이 완성되는 의미로 보는 것. 그게 문명교류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잠정적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관계, 교류, 관련적 균형, 문명교류의 핵심적인 세 개의 키워드라고 보는데 이것은 만약에 점을 우리가 관계라고 인식을 한다면 이 관계는 선의 개념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교류라는 개념을 통해서 공간의 개념으로 나아가고 이 공간의 개념은 역사 공간의 확장성으로 이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한문으로 서로 상반되는 관계가 응합의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화의 단계로 접어든다 라고 한번 정리를 잠정적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한 시간인식, 문명인식을 근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계균형론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균형론의 역사철학적 기반은 성리학의 이기론입니다. 이기론은 잘 아시겠지만 이기불분입니다. 이와 기는 공존하지만 분리된 것이 아니다. 분리되었지만 분리된 것이 아니다. 즉 세상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남녀가 공존하지만 남녀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현무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꽤 유명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치시면 뭐 완류도만 이제 쳐도 나오는데 완류도 도가 있다고 한다. 도가 있어 덕이 만들어지고 덕이 있어 화가 만들어지고 화가 있어 육된다. 이 의미는 도유덕. 이거는 음양의 동체 음양과 이체 음양의 성립을 얘기합니다. 이 덕은 도가 두 개로 분리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의 소셜리티 개념에서 관계 구도의 성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양이 서로 함께 상관응합의 과정을 통해서 작용을 하게 되면 무언가가 만들어진다. 즉 음양의 상호작용과 변화를 통해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그 무언가가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성장하게 된다. 그 성장하게 된다는 걸 문명으로 보시면 문명의 성립과 발전. 그 다음에 그 문명이 성립하게 되면 창생, 세상이 번창하게 된다. 예, 번창하게 되면 억조, 수없이 지구를 가득 덮을 만큼 그 사람들의 문화들이 성립되고 그 성립되는 문화들이 발달하게 된다. 이건 이제 원대 유 단역. 요거는 뭐 당나라 그런 걸 얘기를 하겠어. 요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현무경을 설명드린 이유는 역사 철학적 개념의 백그라운드이어서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음양 오행의 구도를 먼저 이해를 해야만 문명교류의 개념을 좀 쉽게 접근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행에 앞서서 사상이 존재하는데 이 사상은 목, 화, 금, 수가 존재합니다. 여기 토가 없어요. 그런데 나무는 불을 잘 되게 하고 되는데 불은 금속을 녹여서 극해버리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하게 됩니다. 근데 생생 극생 다시 말해서 상극의 순차 공전입니다. 즉 생생 가다가 극해버리고 갑자기 극에서 생이 확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의 모순을 얘기합니다. 흐름의 단절이죠. 그리고 선악이 확실히 분리된 개념으로 보고 선악이 분리된 개념에서는 단절과 갈등의 논리만이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 이거 수치적으로도 음수 양수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름일량 지위도입니다. 한 번 한 번 양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개념으로 보면 숫자 3은
숫자 4는 양수죠. 양수, 음수, 양수, 음수가 해야 되는데, 이 토가 빠진 그 상황에서는 3이 2로 가고, 2가 9로 가고, 9가 6으로 가고, 6이 다시 3으로 옵니다. 그 동일한 반복에서는 8, 7, 4, 1은 쓰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건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8에서 시작하면 8, 7, 4, 1, 8, 7, 4, 1. 다시 말해서 음수, 양수가 따로 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음과 양이 따로 논다. 다시 말해서 쉽게 이해하자면 남녀가 따로 논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상의 모순적 개념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토의 개념이 들어와야 된다. 흑토자. 그래서 흑토가 들어오게 되면 보십시오. 3이 2로 가고, 2가 5로 가고, 5가 4로 가고, 4가 1로 가고, 1이 8로 갑니다. 3이 아니라. 그래서 8이 다시 7로 가고, 7이 10으로 가고, 10이 9, 6. 그 다음에 다시 원래의 출발점은 1로 돌아오는, 3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이름 일량치위도 한번 한번 양. 이것이 세상의 이치. 즉, 세상의 공존하는 이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생각하면 생극이 동시에 하게 된다. 그리고 교류의 흐름에 계시가 생기게 되고 상호작용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문명교류의 핵심은 균형에 있다. 즉, 자연이 균형을 지향하듯이, 즉, 한 식물과 식물이 서로 싸워서 누가 더 잘났느냐 하는 그 우열론의 개념이 아니라 그 자연이 공존의 개념으로 가듯이 바로 이런 과정이 역사철학적 배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읽으면 사상에서는 생극이 순차공 공존하게 됩니다. 즉 선이 공존했다, 악이 공존했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본다는 게참 위험한 얘기지만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에는 천년의 선, 천년의 악이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게 이런 이치가 아닌가, 순차 공존이 아닌가. 그 다음에 생극의 분리와 단절, 공존은 선택, 다수결의 원칙.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꽃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면 어느 의견이 가장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one of them, 다시 말해서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하는 논리죠. 양자택일의 논리를 이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 좋다고 우리는 최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선택의 문제이지 선택의 문제일 뿐 공존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이가 우열이죠. 즉, 많은 의견을 받은, 지지를 받은 견해는 최선이고 나머지는 차선이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생극이 이름이랑 동시공존하는 것, 이게 문명교류의 핵심적인 역사철학적 기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서 지중해의 고대와 중세까지의 그 흐름을 보면 고대 초기에는 저는 정착과 교역 그리고 경쟁의 시대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즉, 이 시대에 이베리아 반도의 주민들, 그다음에 카르타고, 로마와 에투리아, 그리스 도시 국가들, 그다음에 페니키아, 여기는 페르시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 서로 간에 자급자족, 두 거대 문명은 자급자족 문명인 반면 이 검은 점은 비교적 자급자족이 안 되는 문명권들이 서로 연결해서 상극의 상호성 관계 구도를 이루고 살았죠. 그 시대가 나중에 정복과 지배 시대에 오게 되면 그리스 도시 국가들과 페르시아 간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대서 문명 간 필요와 이해관계에 의한 교류, 다시 말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시대가 지나게 되면 이제 로마 제국이 형성되는데, 로마 제국은 좀 전문 용어로 동체 음향의 구도이다. 즉, 하나의 그 거대한 제국 내에
내부에 수없이 다양한 지역 문화들이 공존하게 된다. 이게 로마 문화인데, 예를 들어서 이베리아의 로마 문화와 프랑스 거울 지역의 로마 문화, 롬바르디아 지역의 로마 문화는 같은 로마 문화이지만 지역적 정체성을 완전히 달리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게르만과 이슬람이 등장한 이후에 유럽 기독교 문명과 비잔틴 문명, 그 다음에 이슬람 문명이 2차 문명의 관계 구조에서 성립되는 것. 이게 중세 2차 문명의 문명교류의 유형으로 볼수 있다. 즉, 기존의 시간 개념, 그 다음에 문명교류의 성리학적 문명론에 근거하면 지중해 고중세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문명교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명교류의 개념을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구도의 성립, 그리고 관계구도 내에 차이의 존재, 그리고 차이의 요인 간 상호작용, 그리고 처음 형성된 관계구도가 그 다른 관계구도로 변해가는 데 필요한 중재 요인의 개입. 이네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성립한다는 건, 즉,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목은 이거 세상에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이치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목을 자기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누군가를 돕고 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되게 못 살게 굴면서 살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지독하게 미움을 받고 살기도 하죠. 의도됐던, 의도되지 않았던. 이게 소셜 라이프의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은 토를 극하고 못 살게 굴지만 금으로부터 견제를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은 화를 생하고 토는 극하며 수의 도움을 받아 금의 견제를 받는다.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다. 즉 문명 교류에 있어서 문명 주체 요인들 간의 관계는 항상 이네 가지 카테고리,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상생, 나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상생의 개념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로부터 견제를 받는 상극, 이두 가지 작용이 큰 틀에서 보면 서로 상보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사회생활하면 이러한 차이는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차이의 관계를 보시면 바로 이 옆에 있는 글보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폴리스 간의 극관계. 서로 이 관계가 구도가 성립한 것. 도대체 고대 지중해에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에 왜 전쟁이 발생했을까? 그 전쟁은 차이로 일한 것이다. 두 문명권 간. 다시 말해서 이해관계의 차이, 필요의 차이. 예를 들면 이오니아해 지역은 그리스인들에게는 생존에 걸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즉 페르시아 쪽에 굉장히 앞선 선진 문명을 교역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었고 또 페르시아는 대신 그 받아들인 그리스로부터 받아들인 게 적었죠. 왜 도대체 그리스인들은 마틴 버넬의 이야기처럼 이집트에 가서 용병으로 활동을 했을까? 심지어는 페르시아의 전쟁에서도 페르시아 군을 위해서 그리스인들이 용병으로 활동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인과 그리스인들이 싸움을 하게 되는 관계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두 문명권 간의 차이에서 오게 된다. 즉, 자연 환경의 차이, 또는 필요의 차이, 또는 이해관계, 상대적 이해관계의 차이, 그리고 게르만과 로마의 관계도 그랬고, 이슬람과 기독교 유럽의 관계도 그랬고, 무슬림과 이베리아 고트와의 관계, 그다음에 시슬리 무슬림과 노르만의 관계도 역시 그런 관계로 볼수 있겠다. 또 하나는 이제
차이의 요인 간의 관계는 상호작용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경쟁과 협력의 그 패턴을 통해서 한번 음양 오행의 구도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목과 토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경쟁을 하면 토는 금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목과 목을 견제합니다. 그러면 요 빨간 금이 그렇게 되면 요 빨 첫 번째 빨간 바와 두 번째 금의 개입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 구도가 형성이 되고 이 관계 구도는 화의 개입을 통해서 또 다른 관계 구도로 흘러가고 이 관계 구도는 수의 개입으로 또 다른 관계 구도로 흘러가고 또 목의 근거로 새로운 관계 구도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순환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는 순환한다.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꼭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균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균형.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목은 이 다섯 개의 관계 구도를 통해서 한 번은 누군가와 갈등을 벌렸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또 누군가를 도왔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관계가 순환하게 된다. 이게 관계 균형이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미신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음양오행을 갖고 어떻게 역사를 과학적 역사를 해석하느냐. 그래서 과학적 요인을 좀 개입을 시키면 이러한 요소들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곧 설명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헤겔의 법칙과 문명교류의 그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이기론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설명하는 건데,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명교류의 중재,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중재의 의미를 요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문명교류의 역사 공간의 확장성. 다시 말해서, 요 첫 번째의 목과 토의 관계와 이 순환을 통해서 다시 목과 토의 관계로 왔을 때 첫 번째 목토의 관계와 두 번째 목토의 관계는 시간 차이도 존재하지만 문명교류의 역사 공간의 그 크기에서도 상당히 다르다. 두 차원은 그 형태는 똑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모나 선생님과 모나 선생님의 자녀 세대는 완전히 다른 제네레이션의 그 차이가 나타난 차이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문명교류의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 쉬프트, 패러다임의 변화인데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저는 문명교류의 순기능 엮이는 타자 수용성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뒤에 가면 집중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재의 역할을 이 오행의 구도에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A, B, 예를 들어 페르시아와 고대 그리스의 전쟁이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갈등의 관계. 그리고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이 페르시아를 멸하고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멸하게 되죠. 이 알렉산더가 개입하는데 A, B의 관계는 C의 개념, C의 요인의 등장을 통해서 C와 A, B의 관계 구도로 전환이 됩니다. C의 등장이 알렉산더의 등장과 알렉산더의 정복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문화적 적변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이걸 헬레니즘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알렉산더 등장해서 C와 A, B의 관계 구도는 다시 로마의 등장으로 인해서 로마와 A, B, C의 관계, 요 C 플러스 A-B의 관계와 로마의 관계로 다시 개편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D, C는 문명교류를 중재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 균형론을 역사적 팩트들을 동원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관계구도의 성립, 관계요인의 차이는 필요와 이해관계, 상관의 차이, 그 다음에 상호작용, 중재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관계구도의 성립. 모든 문명은 물류 본말 사유종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 세상, 물은 자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에는 본과 말이 있고 근본과 끝, 시작과 끝이 있고 사유종시, 인간사에도 종과 시가 있다. 끝과 시작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문명은 비단순반벽의 종시에 따른다. 그런데 끝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직선적 시간인식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생장 연장의 개념으로 보면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발전 단계를 달리하는 문명들의 관계 구도. 다시 말해서 이제 시작한 문명과 발전 단계를 지난 문명, 그 다음에 쇠퇴 단계에 있는 문명들이 공존하고 있는 문명, 그러한 발전 단계를 달리하는 문명들과의 공존의 개념도 우리가 관계구도의 성립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문명들이 동시에 성립됐다 해도 발전 속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문명, 유럽 문명 경우에 서로의 발전 속도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문명권과 소문명권의 관계를 보았을 때 보통 소문명권의 문명 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시간 개념, 즉 이성적 판단, 우열의 개념이 사회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차이에서 보면 예를 들어 이베리아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르타고와 이베리아 원주민들의 관계, 로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트, 무슬림, 에스파냐, 1492년에 에스파냐에 대한 이베리아 반도 리콘퀘스타의 완성이죠.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 카르타고, 로마, 고트, 무슬림, 에스파냐가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옴으로써 그 이전 시대의 주민들, 이전 시대의 정치 세력들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 순기능, 역기능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러한 요인들의 등장이 곧 관계구도 성립에 있어서의 관계 요인으로 핵심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 다른 예가 그리스와, 이건 이제 시실리 경우입니다. 그리스와 그리스인들과 시실리 원주민들의 관계, 로마가 나중에 정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게르만이 들어오고 무슬림, 노르만, 호엔스타크펜, 프리드리 2세, 앙주 가문, 아라곤 가문, 그 이후에도 많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시칠리아의 관계 구도가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를 들어 무슬림이 들어왔을 때는 게르만과만의 관계가 아니라 게르만 이전의 로마인들, 그리스인들, 그 다음에 시칠리 원주민들의 관계, 그리고 정정하게 되면 이하 이런 모든 문명권들의 문화가 함께 뒤섞이면서 크고 작은 현상들로 오랫동안 유지되고 인터랙션 된다라는 관계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요인들 간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계구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의 필요와 이해관계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간에는 예를 들어 카르타고와 로마가 포에니 전쟁을 했을 당시에 이 두 문명권의 차이가 이 전쟁을 유발했다면 이 차이는 상대적 차이이다. 즉 카르타고는 해상 세력이었고 그 다음에 특히 서지중해의 해상 패권이 카르타고에게는 카르타고의 생존을 결정하는 문제였고 로마는 더 이상 바다로의 진출이 막힌다면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한 이탈리 정치 세력으로 남았을 겁니다. 따라서 로마에게나 카르타고에게 있어 지중해 진출은 같은 이해관계를 갖지만 서로에 따라서 극심한 차이를 가져옴으로써 상대적 차이를 발생시켰고 그 상대적 차이가 두 세력 간의 관계의 상호작용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관계 요인 간의 이제 상호작용입니다. 바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걸로 봤습니다.
그냥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관계가 성립됐다고 하죠.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관계는 물론 이제 미시적 차원에서의 케이스 스터디들이 얼마나 확보됐느냐가 핵심이지만 둘의 관계에서 정치적 지배관계에는 뭐 굳이 따질 수 없겠지만 페르시아가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 비해서 문명 성숙도와 문명 영향력은 상당히 크게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는 페르시아 문명에 대한 수용성이 얼마나 컸을까? 페르시아 문화의 수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컸고, 그 다음에 그리스 문명 도시 국가들 내에 페르시아 문화의 수용함으로써 내부 도시 국가들 내부에서의 문명 유동성은 얼마나 크게 나타났을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을 겁니다. 또 크게 나타났고요. 그렇게 되면 교류의 흐름은 페르시아 문명권에서 그리스 문명권으로의 문화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이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치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문명 교류의 순기능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가 높은 문화권에서 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화권으로 문화가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숙도와 수용성이 상반된 관계 구도를 가져야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슬림과 이베리아 고트족 관계, 711년 무슬림이 전복 들어가서 불과하면 10년 만에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했는데,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정치적 지배관계를 무슬림이 패러다임을 쥐고 있었고요. 문명 성숙도와 영향력은 이슬람이 훨씬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베리아 반도에서 고트족과 이베리아 원주민, 로마인들로 구성된 기독교 세력의 무슬림 문명을 받아들이는 문명 수용성과 그 이베리아 반도 내 고트인들 사이의 문화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저희 그 유정수 원장님 그 발표에서도 저는 뭘 주목했냐면 딘미를 주목을 했습니다. 그 딘미와 같은 그런 조건들이 공존에 있어서 문화 이슬람 문명의 수용성을 높이고 문명 유동성을 높여주고, 그래서 교류의 흐름이 물의 속성처럼 무슬림으로부터 그 원주민들 고트족 쪽으로 흘러 들어간 것, 그 800년의 역사가 이베리아 반도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 건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이 페르시아, 그리스, 무슬림과 고트족의 관계는 문명교류의 순기능이다.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이고, 타자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대표적 케이스다. 즉 문명교류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거다. 타자라는 건 무슬림에게 있어서는 고트인들이었을 거고, 페르시아인들에게는 그리스인들이었을 거고, 또 그리스인들에게 페르시아, 고트인들에게는 무슬림이었겠죠. 즉 타자의 가치, 자기와 함께 공존하는 자와 그와의 교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명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것, 이걸 저는 문명교류의 순기능이고 이것이 문명교류 패러다임 쉬프트다, 전환의 핵심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뭐 로바와 이베리안 사이에, 로바가 이베리아를 정복했을 때도 이러한 틀에서 볼 수 있을 거고요. 로마와 카르타고의 관계도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고트족과 로마, 이베리아, 고트족이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갔을 때 이거는 반대적으로 나타납니다. 문명 성숙도는 로마인들이 상대적으로 높아 있을 거고 영향력도 높았겠지만, 과연 고트인들은 로마인들의 문화를 수용성, 그 다음에 로마인들 문화를 받아들여서 고트인들, 고트족 사회 내에 문명 유동성을 크게 했느냐? 역사적으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보면 고트족은 아리우스파의 기독교인이었고, 로마 이베리아인들은 로만 캐톨릭이었습니다. 즉 아타나시우스파의 기독교인들이었죠. 교리를 달리했고, 또 유대인들과의 사이도 안 좋았죠. 그럼으로써 종교적 탄압을 했고 정치적 강압적 지배를 했으므로 이 두 사이에 문명 성숙도와 영향력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문명 수용성과 유동성은 굉장히 극미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두 패턴에 간의 문명 교류에서는 이것 문명 교류의 역기능이 작용했고, 즉 고투인들은 로마인들과의 문명 교류에 있어서 이들의 가치를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타자의 가치를, 타자는 타문명, 다른 카운터 파트너의 문명의 가치를 활용하지 못했다. 가치가 불발됨으로써 두 사이의 문명 교류는 패러다임 쉬프트는 역기능으로 나타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역기능의 원인을 좀 더 분석하면 그게 오늘날 다민족 글로벌 사회의 문제점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이미 보여드렸고, 요 한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492년 에스파냐가 통일이 되죠. 통일된 거 두 왕국의 이제 혼인 정책으로. 그 다음에 무슬림 이베리아의 관계에서 보면 문명 성숙 또는 무슬림 이베리아의 그 피 정복민들의 문화가 훨씬 높았습니다. 반면 에스파냐인들의 문명 수용성이 크게 나타났느냐, 나타났다면 순기능이었을 텐데 또 문명 유동성은 얼마나 되느냐, 그 극미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 1492년 1월에 그라나다를 함락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3월달쯤 되게 되면 유대인들과 피해 순수성을 주장해서 내쫓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재산 다 뺏고 다 내쫓게 되는데, 정치적, 종교적 인종차별, 정치적 항합정치 차이를 차별적 개념으로 하고 타자 수용성이 극히 떨어졌죠. 따라서 이 에스파냐가 1492년에 뭐 지리산에 발견을 하고 한때 남미에 가서 금을 가져오고 뭐 해서 그 대양의 시대를 열었지만, 그 대양의 시대가 이런 문명 교류의 역기능, 그 다음에 타자의 가치 불발로 인해서 콜럼부스의 배의 그 키를 무어인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역기능과 타자의 가치의 불발로 인해서 그 크게 몰락하게 되는, 좀 편견을 섞으면 지금까지도 이베리아 반도의 그러한 경쟁력 저하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설명을 했고요. 요거 하나 설명하면 이제 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뭐 철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에 나오는데 핵심적으로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페르시아는 그 문명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토목공사,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인력을 동원해서 거대한 그 유적도 남기고, 이제 치수에 관해 물을 제어하는, 이러기다 보면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술들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인의 그 그리스인들에게 흘러들어가면 이게 이 그리스인들의 이성적,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합리적 접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심리적 문명 정체성으로 인해서 이 대문명권의 기술이 이론화되고, 그리스인들에게 가서는 이론화되고 이것이 과학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리스인들의 철학이 부여한 것이죠. 철학은 예를 들면 토마스 아퀴나스 이전에는 신학 개념이 없었습니다. 신은 존재했지만, 신이 뭐했다는 존재했지만 이게 학문화되지가 않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거기다 철학을 집어넣어서 신학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억은 못하겠는데, 이슬람 쪽에서도 그 위대한 그 철학자 한 분이 이슬람의 그 무함마디의 그 행정 이런 것을 학문의 개념으로 숭고하게 수준을 높였다는 거, 이게 철학의 힘이거든요. 철학은 다른 게 아니라 사색과 논리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게 나중에 서구 문명화로 건너가게 되면 이게 서구 유럽 문명이 이론화돼서 이걸 원리로 사용하는 거죠. 공식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피타고라스의 공식, 뭐 그 이후에 인수분해, 이러한 공식은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문명 교류의 핵심이다.
상호간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필요가 철학의 옷을 입은 원리와 이론이 되고 거기에 이성의 힘이 보태겠지면 과학과 공식이 된다. 이것이 문명교류의 즉 대문명권과 소문명권의 교류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노르만과 무슬림인데 이 노르만 호엔스타우펜 그 이전에 무슬림의 집에 이 세 집에 세력이 있는 동안에는 문명 성숙도와 영향력이 문명 수용성과 유동성과의 관계에 엇박자를 내고 문명 교류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바로 타자 수용성 문명 교류의 순기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시대가 시칠리아의 역사에서는 그 문명 교류의 그 활동성이 가장 70단세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는 시칠리아 역사의 문명 교류의 핵심 기간이다. 또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암주 가문의 이야기고요. 문명 교류의 중재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이렇게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세부적인 이론이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설명드렸던 이러한 그 문명교류의 절차, 다시 말해서 관계구도의 성립, 관계구도는 차이에 근거한다, 그 다음에 차이에 근거한 상호작용, 그 다음에 문명교류의 관계구도의 변천에 새로운 중재 요인이 개입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고대와 중세의 지중해 역사를 문명교류사의 맥락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즉 성립기, 발전기, 성숙기, 그 다음에 전환기, 그 다음에 성립, 발전, 성숙, 전환기 네 개 단계로 나눠서 보면 문명교류의 고대 지중해 역사, 중세 지중해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게 할 수 있다. 이 한 페이지가 10년 걸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미 엄청 없는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